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ESG 투자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면에서 모범적인 이른바 착한 기업들인데요. 이제는 착한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ESG와 그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리서치 김지영 연구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 김지영 연구원은 키움 리서치에서 ETF 전문가면서 ESG 전문가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전문가인 걸로. 네, 그런 걸로. English, 뭐, 엔터테인먼트. 알겠습니다. 자, 그 ESG가 굉장히 뭐 중요한 그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ACBC라고 얘기하는데,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ESG를 보는 그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한번 그 시기를 구분해서 ESG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몇년 전만 해도 사실 이 ESG 투자는 좀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그러나 이제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ESG 투자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경과 사회 또 지배구조 요소를 투자 판단에 적극 고려하는 그런 투자의 형태인데 많은 자산 소유자 그리고 관리자 기업들이 ESG 요소를 좀 적극 활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가장 큰 수확은 또 ESG 투자가 또 좋은 수익률로 이어진다는 점인데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ESG 지수들이 올해 코로나 이후에 S&P 500 지수를 좀 상회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착한 투자는 수익률이 낮다 이런 과거 인식과 달리 이제는 ESG 투자가 또 높은 투자 수익률로 연결될 수 있다는 환경이 만들어진 데는 먼저 그 배경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전 시기에는 선진국 또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연기금들과 또 기관들이 ESG 투자를 적극 해나갔고 또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좀 제고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가지 코로나 이후에는 또 새로운 먹거리로서 정부 주도의 그린 뉴딜 이런 움직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ESG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제반 환경이 과거보다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나눠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를 좀 조명해 보면 사실 그렇게 선진국 중심으로 좀 마중물을 부어가고 있던 ES 투자에 이 코로나19가 어떤 이제 적극적인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로 어떤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어떤 자연과 인간 간의 대결에서 이 자연을 이길 수 없다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특히나 이 친환경 E에 집중된 투자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주요국들이 경제 회복 그리고 경제 전략을 세운 데 있어서 그린 뉴딜을 적극 도입했고요. 실제 숫자상으로도 이런 코로나 이후에 ESG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상반기 미국의 ESG 펀드와 ETF로의 자금 유입이 총 20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 한해 동안 총 자금 순유입이 214억 달러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올해는 그 속도가 두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라고 확인이 되고 특히 이제 코로나 타격이 좀 심했던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체 주식형 펀드로의 대규모 자금이 유출된 반면에 이제 미국의 이제 ESG 펀드로는 주식형 또 채권형 모두 자금 유입이 발생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ESG 전문 펀드에 자금이 모인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라도 당연히 그 펀드의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이게 좀 선순환적으로 좀더더 자금이 모이는 그런 계기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그 자본시장이 좀 비인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익이 원천적으로 중시되다 보니까 사실은 환경이나 사회적인 부분은 비용적 요인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었지만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그런 착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선택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E가 있고 S가 있고 G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가장 또 투자가 유망할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ESG 3대 요소 중에서도 사실은 E에 집중된 투자가 좀 가장 활발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를 좀 지나면서
사회 요소, 또 지배구조 요소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과거 대비 많이 높아졌고, 또 그렇게 투자의 어떤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투자의 종류라던가, 다양성 면에서는 이 투자가 좀 가장 활발한데요. 실질적으로도 사실 이를 좀 계량하기에는 가장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들어서 이제 모 이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인가를 좀 계량하는 것보다는 사실 탄소 배출을 어떤 기업이 얼마나 적게 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좀 직관적인 부분에서도 다가가기 편한 면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ETF 시장 안에서도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ESG 통합 전략 외에 E와 SG 개별 테마 ETF 중에서 E의 종류가 많고 또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 그린 ETF로 뽑을 수 있는 TAN, ICLM, PBW, QCLM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사실 적게는 70%, 많게는 140%까지 상승하면서 굉장히 큰 초과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국면에서는 대선을 아무래도 일주일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ESG도 이 투자도 굉장히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가져가는 움직임도 동의를 합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주요국들의 그린 뉴딜 정책이 계속될 것이고 또 지속가능 투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 계속될 거고 또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원의 발전 단가가 계속 하락하는 부분들 감안한다면 그린 ETF 또 그린 투자에 대해서 장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ESG 중에서 E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직관적이고 계량화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도 접근하기가 쉬운 건 사실이고요. 사실 어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가 우수한가는 정말 그 발라내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좀 부적절한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투자 대상을 찾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고 거기에 비하면 환경이나 측면은 뭐 뒤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나 전기차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존재하고 그런 기업들을 선별하는 게 좀 더 쉬운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SG보다는 E가 좀 더 유망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 환경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 뭐 전 세계가 친환경에 뛰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 친환경이라 하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큰 축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재생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산업적인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성장이 초기 단계고 아직 성장해야 할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준비했는데 현재 이제 중동 석유 중심의 헤게모니가 이제 글로벌 주요국들의 재생에너지원 전환으로 좀 분산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전력 생산에 쓰이는 에너지원에서 전통 에너지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이에요. 오른쪽에 미국의 차트에서도 보시듯이 이제 미국의 에너지 발전 믹스가 작년 기준으로 화석연료, 그러니까 천연가스나 석탄 중심의 화석연료가 62% 정도, 원자력이 한 20%, 그 재생에너지가 이제 17.5% 정도로 여전히 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이 말은 또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여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또 구조적 성장의 단계 초입에 있는 만큼 앞으로 발전 여지가 상당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재생에너지는 발전 원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또 투자 확대가 매년 빠른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블룸버그에서 전망한 2019년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205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글로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체 에너지 발전량의 약 62% 정도에 이를 것으로 좀 내다보고 거기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62%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력이 포함된 재생에너지를 다 나타내는 거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신재생은 역시 이제 태양광과 풍력 위주니까 네, 맞습니다. 그 비중은 아직까지는 작지만 좀 더 그 잠재적 성장성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발전 단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더욱이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말씀해 주신 전기차, 수소차가 확산되고 뉴 모빌리티가 확산되는 부분도 있고 또 데이터 센터 같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전력량이 확대될 텐데 그 확대된 전력 소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라도 이 재생에너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전망을 좀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위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재생에너지의 이제 원가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원천적인 발전 단가만 따지면 아직은 뭐 신재생에너지가 좀 경쟁력이 뒤질 수 있지만 네네. 사실 그 화석 발전 같은 경우는
그 탄소 배출권을 이제 구매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원자력은 또 해체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네. 총 비용을 감안하면 이제는 그 신재생 에너지도 기존의 그 화석 발전이나 그 원자력과 좀 대등한 원가 구조를 갖춰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그 태양광과 풍력까지 얘기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좀 말씀해 주셨고, 시장은 이제 또 뉴 모빌리티, 전기차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좀 동향을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화석연료에서 이제 신재생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 태양광 풍력 중심의 발전도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을 도모하지만 말씀하신 그 친환경차의 빠른 전환도 이 재생에너지 수요를 좀 필연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수송이나 운송 부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화석연료가 많이 사용되는 그런 에너지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전력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수소차, 전기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만 이제 수소가 진정 친환경차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가지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실제로 수소 에너지 생산은 그 대부분이 좀 화석 연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뭐 제철소에서 부생수소를 그렇죠. 태워 만들거나 예. 뭐 이런 천연가스를 분리내는 방법인데 그래서 사실 친환경 또 진정한 친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재생에너지원의 생산과 저장, 운송 또 활용까지 이 모든 밸류체인에서 다 재생에너지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모든 이제 국가들이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 수송 부분에서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과 충전 등이 요구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 계속될 수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접목되는 뉴 모빌리티 성장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신재생에너지의 딜레마는 사실 이제 캘리포니아가 가장 앞서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가장 정전이 또 심한 그 주가 캘리포니아거든요.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공급의 안정성은 계속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이 될 수밖에 없고 풍력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전력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전력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기반 시설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따라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반 기술들이 이미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반 기술을 보시면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그 ESS 같은 저장 장치, 또 에너지 수급 불안 해결될 수 있는 장치이고 또 충전소나 컨버터, 또 스마트 그리드, 반도체 기술들이 좀 복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16년 약 20억 달러였던 전세계 ESS 시장 같은 경우는 2024년 같은 경우 229억 달러까지 큰 시장을 좀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솔라루프를 좀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사실 테슬라가 정말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고 또 우주까지 이제 넘보는 그런 대형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찍이 좀 태양광 루프에 좀 관심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태양광 루프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그 전력 생산된 부분으로 전기차 자사에 이제 테슬라 전기차를 좀 충전하는 그런 다양한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회사로서 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시연될 것이다라고 감안했을 때 이런 기반 기술의 중요성도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채팅창을 제가 안 보려다가 봤는데 우리 김 연구원에 대해서 이쁘고 착할 것 같으면 똘똘할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는 방송이에요.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신재생의 전력의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 ESS라든지 뭐 인버터, 전력용 반도체 이런 것들도 네. 분명히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향후에 그러한 그 ESG, ETF에도 이런 기업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미 포함이 많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ETF로의 추천은 좀 예. 적극적으로 얘기해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굳이 종목을 선별하기보다는 ETF를 믿고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다. 이게 뒤에서 말씀해 주실 결론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제는 대선이 뭐 코앞에 다가왔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에 따라서 특히나 이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그 그린 정책은 큰 변화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미국의 에너지 정책, 사실 문제는 속도이지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실제로 트럼프 정부가 왔을 때 뭐 신재생을 등질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뭐
신재생에너지 전기차도 무난하게 지금 보급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주 단위의 정책들이 뒷받침되면서 상당히 극복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미국 상황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사실 이 대선이라는 이벤트도 앞서고 있고 또 지난해 2019년 말을 보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시 이제 대선 직후에 재생에너지 관련 주가가 좀 투자 심리 악화로 단기간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2018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중국의 보조금 폐지 이슈가 있었고 또 하반기에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의 악재가 있어서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좀 이 섹터에 주가 변동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대선을 굉장히 코앞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변동성이 보여지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장기적인 구조적인 성장이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봐서 장기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앞선 산업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드렸고 다만 그러면 이제 미국의 에너지 정책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바이든이 되면 이제 바이든 당연히 그 속도 에 있어서 또 방향성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인 투자가 나타날 것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 지난 첫 번째 임기 때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했는지 좀 봤는데 사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선호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집권 1기 2017년, 2018년에 미국의 재생에너지원 발전량을 좀 차트로 그려봤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집권 1기에도 여전히 재생에너지원 발전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다만 2019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이 수요가 좀 감소했던 부분을 감안한다면 트럼프 집권하에서도 이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흐름을 좀 막기는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지금 국제 정세상을 보더라도 지금 유럽과 중국이 그린 뉴딜을 필두로 이 대규모 투자를 굉장히 앞서가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헤게모니를 빼앗긴다면 장기 산업 발전에 있어서 큰 주도권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트럼프가 고려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요소는 이제 대선이 돼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해도 이 공화당이 압승하는 시나리오는 사실 굉장히 전망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집권한 이후에 트럼프가 정책을 펼침이 있어서도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다면 그 정책을 새롭게 추가해서 그 전통 에너지원을 뒷받침에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가기에는 굉장히 제약이 따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속도는 늦춰질 수 있어도 이 방향성은 문제없다라고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속도까지 빨라질 여지가 많고 네. 신재생과 전기차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공약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런 그 그린 정책이라든지 ESG 친화적인 부분은 그 대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방금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물론 이제 그 인류의 도덕성이란 측면이나 향후에 뭐 우리의 그 나아갈 방향이란 측면에서도 맞는 부분이지만 산업적인 헤게모니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유럽이나 중국은 분명히 신재생과 전기차를 적극 육성하고 있고 이미 그 시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이런 경쟁에 뒤처진다고 한다면 향후에 산업의 성장 동력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기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도 그 트럼프 역시 가장 뭐 기업 친화적이고 네, 경제 맞습니다. 육성을 우선으로 한다면 이러한 그 신재생이나 이런 환경 그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는 없을 거다. 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는 건 물론 이제 중앙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그 그린 정책을 좀 강하게 펼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산업적인 동력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 주정부 차원에서의 진행 상황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화면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또 한 가지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그 미국의 재생에너지 개발이나 보급이 사실 의회뿐만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 좀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미국의 여러 도시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100% 목표를 좀 지향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캘리포니아가 가장 공격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노력 중인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204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좀 발표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9월 23일 같은 경우는 2035년부터는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내연기관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35년이 되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제 전통차를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 이 밖에도 뭐 샌프란시스코나 버지니아 주, 콜로라도 같은 다양한 주와 소도시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의 100% 전환하겠다 하는 목표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 집행을 통해서라도 이런 우리 그린 정책은 계속 그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제가 그 우리 김지영 연구원 보고서 중에 재밌게 봤던 게 보니까 그 기업들이 지금 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네. RE100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재밌었어요. 네, 여기 맞습니다. 나와 있는 기업들 보니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코카콜라, 페이스북, 이케아, 스타벅스, 버버리, 일본 기업 중에서는 소니, 뭐 후지츠 이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인상적인 그런 좀 선도적인 기업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랬을 때 이 그린 ETF가 굉장히 유망한데 어떤 ETF를 투자하면 수익률이 좋을지 그걸 좀 선별해 주는 작업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ETF를 사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먼저 이제 ETF 소개를 앞서서 이제 ETF로 이 섹터에 대한 투자를 가져가야 되는 어떤 이유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 ETF로 활용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좀 투자할 수 있다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과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원의 디벨로퍼에도 투자하실 수가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 기술 ESS 저장장치라든가 또 다양한 인버터 기업들에 투자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니오나 뭐 테슬라 등의 전기 수소차에도 동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군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아직까지 개별 종목을 선별해내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수익이 나지 않는데 그런 기대감과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 기업에 대한 노출을 좀 확대시키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제 구성해 가신다면 조금 더 이 섹터에 대해서만큼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시 ETF를 활용하면 다양한 국가에도 이제 포션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유럽 등의 전 세계가 이쪽 섹터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 사실 국가별로 에너지 발전 원이라든가 뭐 다양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좀 차별화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이 조금 더 앞서고 있고 또 풍력,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이 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별 다양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ETF에 투자가 될 수 있겠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아주 짧게만 좀 간단하게 ETF를 좀 소개해 드리려면 다음 페이지에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네 가지 ETF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ETF인 ICLN은 대표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린 ETF 중에서도 운용 규모가 가장 크고 또 거래가 가장 활발한 종목입니다. 이제 태양광과 풍력, 또 바이오연료, 수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글로벌 30개 기업들을 이제 항상 리밸런싱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특히 선진국 거래소에 상장된 다양한 국가 기업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 30% 정도 비중을 갖고 있고, 또 중국이 9.3% 정도, 이것은 이제 숫자는 계속해서 좀 변합니다만, 그 다음 이제 유럽 순으로 미국 외 지역의 다양한 글로벌 국가들에 좀 분산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뒤에서 소개해드릴 경쟁 ETF인 PBW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는 TAN은 태양광 대표적인 밸류체인에 투자할 수 있는 ETF인데, 태양광 산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원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때문에 가장 빠른 성장이 재생에너지 원 가운데서 전망되는 산업인데, 여기에도 보시면 선진국 다양한 태양광 업체에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국가별로 비중은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각각 47%, 25%, 5% 정도의 순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미국 외에 국가 분산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태양광에만 우리가 집중 투자하고 싶다면 이 TAN이라고 얘기하는 ETF가 좋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태양광 업체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사실 중국 같은 경우가 태양광에서 좀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또 중국 태양광 업체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기에는
혹시나 이제 하셨던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주가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별 기업에 투자한 투자보다도 이제 태양광 ETF로의 접근이 조금 더 안정성이 조금 더 편안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PBW라는 ETF는 ICLN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선진국, 다양한 재생에너지원 밸류체인에 투자할 수 있는 ETF인데 ICLN 대비해서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만큼 개별 종목이 최대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캡이 4%여서 좀 비교적 고른 분산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ICLN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이 PBW는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들이 다 미국 거래소에 상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좀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QCLN이라는 ETF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생에너지 원 디벨로퍼와 함께 4차 산업 기술업체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ETF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과 첨단 소재, 또 스마트 그리드, 또 ESS, 전기차, 또 개발 유통 설치 업체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원 디벨로퍼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 같이 고루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어서 기타 다른 ETF라 좀 비교해 본다면 뭐 테슬라나 니오 같은 그런 친환경차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 9월에 지수 리밸런싱을 좀 단행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뭐 전기차계의 다크호스로 좀 불리고 있는 워크호스라는 기업이 좀 신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개 ETF를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ETF를 투자하라고 한다면 ICLN을 보면 되는 건가요? 네, ICLN이 가장 유동성이나 거래량 측면 그리고 AUM 측면에서는 좀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별 비중이 이제 미국 외에 유럽과 중국에 분산되어 있는데 만약에 나는 좀 미국 쪽에 집중하고 싶다 하면은 또 PBW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PBW 같은 경우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기대감이 높아졌던 이제 7월 이후에 굉장히 상승이 가팔랐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후에 대선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도 좀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 좀 보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ICLN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ESG 투자는 ETF가 답이다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게 저희도 뭐 그린 뉴딜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배터리나 이렇게 좀 저희는 좀 시각을 좁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ETF를 보게 되면 다양한 산업의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들의 대표 기업들을 분산 투자하는 그런 네, 성격을 맞습니다. 갖기 때문이라도 그 국내에서 제한된 종목을 보기보다는 글로벌 ETF를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그 ESG하고 그 그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항상 우리 자본시장은 탐욕스럽다라는 좀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지구를 살리는 착한 투자를 생각한다면 ESG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김진영 연구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